영화 귀공자로 얼마 전 청룡영화상에서 인기스타상을 수상한 배우 김선호 씨가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. 연기할 때 늘 행복하죠.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연기할 때 늘 행복한 남자 김선호 씨가 선택한 연극 행복을 찾아서 지난 2019년 출연한 연극 메모리 인 드림을 한국 배경으로 각색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랍니다. 네, 제가 연기할 수 있고 그 행복을 또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건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분들한테 더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